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재미입니다. 오늘은 연계와 손맛이 적당히 재밌는 캐릭터 특집입니다. 주관적인 기준으로 캐릭터를 단순하게 비교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친구 모두 자력으로 풀공속 달성이 가능합니다. 다만 버스트, 다이브 스펠 버프를 넣기 힘든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아크는 익스그린, 무략이나 쓸만한 윈드, 부스터 등으로 공속 1단계를 보험으로 들여놓는 것도 좋습니다. 두 친구 모두 유니온 6000 이하라면 방무 두 줄, 유니온 8000 이상이라면 방무 한 줄을 무보엠에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데미지는 호영이 좋고 공격력은 아크가 좋습니다. 두 친구 모두 총 데미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서 무보엠에서 보공 효율이 좋지 않습니다. 다만 총 데미지 400%가 넘지 않는 라이트 유저라면 보공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너무 수치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5만 이상의 자본 유저분들은 반드시 환산 계산기 등을 통해서 본인의 스탯 효율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크와 근 차이가 없지만 크댐은 호영이 좋습니다. 스펙만 봐서는 아크가 정신이 없고 호영이 대체로 정돈이 된 느낌입니다. 그럼 바로 사냥으로 넘어가서 그란디스의 손맛 사냥을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아크는 다양한 연계가 즐거운 캐릭터입니다. 아크를 하시면 잠식 제어 스킬에 적응 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누르면 모든 코디를 검게 물들이기 때문에 약간 웃기게 생긴 아크입니다. 다만 어둠은 빛을 가릴 수 없을까요? 엘 클리어 글로우가 어둠으로 가려지지 않아서 마치 레프 날개처럼 빛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펙터 상태에서 스킬들이 데미지도 세면서 범위도 좋기 때문에 게이지를 보면서 적절하게 잠식 제어를 써주면서 스펙터와 레프 상태를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스펠 버프입니다. 플레인 거스트, 스칼렛 어비스, 차지 드라이브 스킬을 사용하면 이렇게 게이지 위에 스펠 블릿이 차면서 수동으로 스펠 블릿을 날릴 수 있습니다. 스펠 버프가 공속부터 방어율 무시, 공격력, 보공까지 전부 올려주기 때문에 레프 스킬도 스펙터만큼 중요한 스킬입니다. 사냥에서는 이렇게 우클릭으로 자동 모드로 만들면 자동으로 버프가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보스에서는 스펠 버프를 두 배로 늘려주는 차지 스펠 앰플리케이션이 있어서 수동 발동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보스를 하다가 보면 스펠 버프가 꺼질 때가 있어서 이 부분만 주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패치로 스펠 버프가 있다면 차지 스펠 앰플리케이션을 후에 사용해도 버프가 두 배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스펠 블릿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스킬은 멈출 수 없는 충동과 본능입니다. 아크의 스킬은 강제 이동 스킬이 많아서 이동을 제어해야 하는데 사냥에서는 대각 이동기인 충동과 본능이 그 역할입니다. 레프 상태에서는 두 번 연속, 스펙터 상태에서는 세 번 연속으로 대각 이동이 가능해서 사실상 사냥에서 가장 중요한 스킬입니다. 플레인 거스트, 스칼렛 어비스 같은 레프 스킬들은 스펙터 상태에서는 좀 더 흉악한 스킬로 변경되면서 범위까지 멋있어집니다. 레프 상태와 스펙터 상태의 스킬은 쿨이 각자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레프 스킬을 쓰고 바로 스펙터 스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차 스킬로 받는 새흉몽과 새악몽을 끊어치기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5차부터는 다소 손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스킬들은 강제이동에 이동 제어를 위해서 충동과 본능을 넘나들면서 멘탈이 그란디스가 되기 때문에 손이 아프다는 것은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6차로 레프 스킬들이 강화돼서 6차 이후부터는 오직 스펙터만 하지 않아도 사냥이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호영은 초반 스토리에서 배우는 근두운이 공중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완벽한 키네시스 이동의 상위 호환입니다. 재미님, 저는 근두운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초반 스토리를 안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초반 스토리를 근두운을 배울 때까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괴이 봉인 퀘스트를 200까지 전부 진행하면 최종 데미지 10%도 주기 때문에 호영은 웬만하면 초반 스토리부터 모든 스토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크도 게이지가 있지만 호영의 게이지가 더 정신이 없습니다. 아크와 다르게 자동으로 차지 않기 때문에 호영의 이중 게이지에 적응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사냥에서는 90초 쿨의 테일 선단으로 꾸준히 게이지 회복이 가능하고 천지인 환영 패시브로 천지인 연계가 자동으로 메꿔지기 때문에 게이지가 무서워서 호영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스킬을 보시면 이렇게 부적 보술과 두루마리 도술이 있습니다. 게이지가 찰 때마다 쓸 수 있는 스킬이 달라지기 때문에
때문에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쪽이 빛날 때는 부적 보술, 바깥쪽이 불탈 때는 권술이 적혀 있는 두루마리 보술을 쓰면 된다 라는 이 한 문장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호영은 그란디스답게 여기서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모든 천지인 스킬에는 허와 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허는 호영이 아닌 분신이 대신하는 스킬이고 실은 방향키 연계와 함께 사용하면 호영이 같이 날아갑니다. 간단하게 허는 허구고 실은 실화냐?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멸화염천은 공중에서 스킬을 사용하고 위쪽 방향키를 누른 채로 한 번 더 스킬을 사용하면 호영이 직접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파초풍천을 전방에 방향키와 함께 사용하면 전진이동과 동시에 호영이 공중이동을 하고 지진쇠지를 좌우 방향키와 조합하면 호영이 좌우 텔포 이동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파류지도 좌우 방향키와 조합하면 호영이 돌진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복잡하고 정신은 없지만 적응만 되면 호영의 사냥이 나쁘지 않습니다. 왜곡 축집으로 자신만의 포탈을 만들고 환영 분신부와 권술 호접지문 같은 사출 스킬, 40초 지속하는 추적 귀화부, 40초 지속하는 흡성와류, 45초 지속하는 산령소환 같은 설치기도 많기 때문에 사냥만 보면 호영이 아크에 밀리지 않습니다. 또한 천지인 스킬이 6차 강화가 되면서 수려한 이펙트도 자랑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적응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냥에서는 호영을 선택하고 싶은데요. 연계 이동과 게이지로 정신없는 것은 동일하지만 설치기와 사출기가 호영이 많아서 사냥 효율이 좋기 때문에 무난한 것에 끌리는 재미는 왠지 모르게 호영에게 끌립니다. 지진쇠 실로 좌우 텔포 이동을 하고 폭파류 실로 돌진 이동에 근두음으로 공중 이동까지 종횡무진하는 호영은 도사답게 신출귀몰합니다. 목류 도원으로 키다운으로 최대 20초 동안 무적으로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단타로 끊어치기로 쓰면 20초 쿨에 무적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숍의 헤븐즈 도어같이 한 목숨을 추가시켜주는 아니마 공용 스킬인 화중군자 파초풍 멸화염 둔갑 천근석 사용시 나오는 경직 판정을 활용한 슈퍼 스탠스 그리고 폭파류 지진쇠 파초풍 멸화염을 제자리에서 그냥 사용하면 암행이 발동돼서 다크사이트가 2초 동안 지속되고 낙하 패턴 및 특정 장판 패턴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테일 선인으로 자체 바인드도 있기 때문에 없는 뉴티를 빼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둔갑 천근석 같은 스킬을 활용하면 공중에서 하강 이동도 가능해서 전천후로 신출귀몰한 호영입니다. 보스평 딜은 토파류지를 사용하면서 금고봉 이내 쿨타임마다 금고봉을 던져주면 됩니다. 추적 귀화부 같은 추적 소환수와 호적 지문과 환영 분신부 같은 사출 스킬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평기를 유지해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보스가 움직임이 적은 보스라면 특성 와류 같은 설치기도 꾸준히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극딜은 긴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하고 방무 디버프를 비롯한 모든 극딜 버프를 사용해줍니다. 레디 투 다이와 리레링을 사용하고 폭파류 금고봉인 평기를 하다가 극딜 버프 마지막에 괴력난신을 다시 눌러서 막타를 먹입니다. 호영은 천지인 스킬이 6차 강화가 되면서 평길이 다소 강화가 되었습니다. 마스터리 코어를 가장 먼저 선마스터 해주시고 그 다음은 오리진 스킬인 파천왕 괴력 난신 분신 난무천지인 환영 산령 소환 순서로 마스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차 극딜도 5차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긴 극딜 버프를 전부 사용하고 레투다 버프와 시드링을 오리진 스킬과 파천왕에 발라주시고 똑같이 토파류 금고봉인 평길을 하다가 괴력 난신을 다시 눌러 막타를 넣어줍니다. 아크도 자체 바인드부터 시작해서 48초 쿨에 기어다니는 공포 같은 짧은 쿨의 무적기 스펙터 잠시 기넨스를 찍으면 스펙터 상태에서 슈퍼 스탠스 효과 그리고 스펙터 상태일 때 공중에서 아래 방향키와 점프키를 같이 누르면 공중 채공 공중에서 돌진기인 스칼렛 상처를 사용하면 텔포 판정 이렇게 신규 캐릭터답게 다양한 유틸이 아크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차지 스펠 앰플리케이션을 사용하면 스펠 버프가 파티원들에게도 적용돼서 파티 유틸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킬이 이동 연계 스킬이라서 제자리 딜링을 위해서 이동 캔슬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레프 상태일 때는 플레인 차지 스킬과 다른 스킬들을 연계하면 제자리 공격을 할 수 있고 반대로 스펙터 상태일 때는 흉몽 스킬을 다른 스킬들과 연계하면 제자리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연계를 통해
통해서 전투광란 패시브가 발동되면서 공격 속도도 증가하는 친구라서 연계 공격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스에서는 다가오는 죽음을 키고 돌아오는 증오에 12 스택이 모일 때마다 수동으로 증오를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보스로 들어오면 더 복잡해지는 아크입니다. 자동 모드에서 8 스택이고 수동으로 사용해야만 12 스택으로 돌아오는 증오를 더 강하게 칠 수 있기 때문에 보스에서는 수동이 필수입니다. 긴 극딜 버프를 전부 써주시고 스펠 버프도 없으시면 스칼렛, 어비스, 플레인, 거스트를 전부 써주시고 급하다면 스칼렛 어비스만은 전부 써주시면 좋습니다. 엠버링 시드링 후에 끝없는 고통 레츠고로 꾹 눌러주시다가 돌아오는 증오를 쓰고 근원의 기억을 써주면 극딜이 끝나게 됩니다. 아크도 레프 주력기인 차지 드라이브 스킬이 강화가 돼서 보스 쪽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깨어난 시면 패시브로 평길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있습니다. 다른 캐릭터들처럼 마스터리 코어인 깨어난 시면을 위주로 강화해주시고 함께 인피니티 스펠도 같이 올려줍니다. 깨어난 시면 인피니티 스펠 굶주리는 짐승세양 몽근원의 기억. 마지막으로 오리진 스킬까지 30레벨 마스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6차 극딜도 5차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긴 극딜 버프와 스펠 버프까지 전부 넣어주시고 엠버링크 후에 아크바인드인 황홀한 구속을 넣고 시드링을 영원히 굶주리는 짐승에 넣어줍니다. 끝없는 고통 레츠고 꾹 눌러주시다가 돌아오는 증오를 눌러주고 근원의 기억을 두 번 눌러서 캔슬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6차 오리진 스킬을 광클해서 최대한 빠르게 오리진 스킬을 넣어주시면 극딜이 끝납니다. 보스에서는 두 친구 모두 어렵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계 캔슬이 기본인 아크보다는 그래도 가지수가 많은 호영이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호영이 할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둘 다 복잡한 면이 있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설명도 복잡했던 연계 친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게임하는 재미였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봐요.